등산로? 사격장, 이게 지금 사격장인데, 사격장을 이렇게 펜스로 딱, 아니, 펜스가 아니라 이건 완전히 총알이 못 나오게 막아버렸네요. 총알이 못 나오게. 해충기 분사기가 있어요, 이렇게. 산길로 접어든. 제가 그냥 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1.6km를 올라가야 됩니다. 아, 오늘 뭐 땀이 좀 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약수터를 만났습니다. 여기서 물 두 잔 마셨습니다. 정근산 정상이 1.2km 가면 됩니다. 아, 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병산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창원의 정병산. 10시 45분에 출발했습니다. 계속 오르막입니다, 다시. 이거는 막 계속 오르막입니다. 정상 밑에서 가파를 치켜 올라가기 때문에 아유 뭐합니까? 여기도 이렇게 또 가파르게 올라가는데 아유 너무 좋습니다. 여기 올라가는 길 여기 오니까 좀 더 보이는 듭니다. 아유 땀이 지금 막 엄청나게 흘립니다. 아이고 산 좀 타는데 정말 좋네요. 계속 오르막만 있으니까 아 땀이 엄청 났어요. 아 이제 보니까 정상이 거의 올라온 것 같아요. 아 계속 가파른 길로 이렇게 이어지네요. 예, 뭐, 정상이 거의 보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야, 소나무가 참 기이합니다. 쉼터가 있어요. 여기까지 4526보 걸었습니다. 어디서 올라가셨습니까? 여기 밑에 사격장이 있어요. 창원의 정병산 정상에
한 11년 만에 온 것 같습니다. 11년 만에 창원에 등병산에 왔는데, 올라오는 길이 거의 지리산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해발은 566m 뿐이 안 되는데, 날씨가 상당히 좀 더워서 그런지 땀이 엄청나게 걸렸습니다. 약 11년 만에 정병산에 왔고, 오늘 등산은 정병산에서 비음산까지 가는 산행을 했습니다. 오늘 바람은 엄청나게 좀 세게 불고 있습니다. 참 시원합니다, 정상에 올라오니까. 예, 비음산까지는 6.7km를 가야 되고, 대암산 정상까지는 8.9km까지 가야 됩니다. 목적지는 비음산 정상입니다. 쫙 이쪽 방향으로. 야, 능선길이 아주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아, 너무 기분 좋습니다. 아, 철쭉꽃이 피어서 좋습니다. 헬기장이 이렇게 있어요. 창원의 집들 좀 보세요. 아, 주택단지도 저렇게. 창원은 그 대체적으로 계획된 도시라서 좀 질서가 좀 잘 멋지게 지냈어요. 암릉지대 왔어요. 저 남해고속도로가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아, 이게 뭐 비행장 만드나, 아, 자동차 트릭 만드나. 이 이제 비음산 5.7km 남았습니다. 예. 이쪽으로 이렇게 가고 올라오는 길이 있어요. 자, 우리는 이쪽으로 갑니다. 이게 완전, 이게 완전 낭떠러지입니다. 낭떠러지. 안전 시선 되어 있습니다. 낭떠러지. 소나무가 자라고 그래요. 바람 서서히 붑니다, 여기. 정병산 수리봉이네요.
460m. 정평산 수리봉에서 지금 창원 시내를 한번 보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는 약간 뿌연한데, 이런 등산로가 지금 바람이 세차게 불어가지고 전부 날아갈 것 같습니다. 바람이 좀 불어요. 시원하다. 여기서 또 가파르게 갈 수 있도록 됐어요. 여기서 또 오르막이 시작되고 있네요. 병산 정상 이제 4.6km 남았습니다. 길상사도 여기로 내려가네. 길상사. 길상사 이쪽으로 내려. 정상 1.5km, 기음산 정상 4.2km 가야 되나? 기음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또 이 내려가는 길이 있는 거 보니까 또 올라가는 길이 있겠네. 참. 또 이 계속 내리막입니다, 지금. 상당히 많이 내려가는데 얼마나 올라가려고. 비음산 방향으로 지금 걷고 있는데 계속 내리막입니다 지금. 계속 내리막입니다. 그럼 비음산을 또 비음산이 지금 어디쯤에 있는지. 그래서 용추주장으로 바로 가는 길이 또 있네요. 산을 가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비음산 아직도 3.9km를 가야 됩니다. 용출 고개까지 내려가는구나. 용출 고개. 길상사 내려가고. 내부도 이렇게 분치가 많이 있습니다. 정평산에서 비음산 딱 절반 왔습니다. 3.4km. 이야. 또 비음산 쪽으로 갑니다. 오토바이 간 데가 있어요?
오토바이 무대가 세게. 야, 산악 오토바이. 산악 오토바이. 참. 여기서 가는 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비운산 이제 3.1km 남았어요. 네, 지금 계속 오르막입니다. 아까 내려온 만큼 또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비음산 1.9km 비음산이 쪼로 갑니다. 소나무가 아, 이쪽 양지 쪽에 남쪽에는 소나무가 많이 나고 북쪽에는 없어요. 소나무가 이 노송 사이로 지금 걸으려고 있는데 아, 참 좋습니다. 시원하고 너무 좋은 날씨예요 오늘. 아, 지금 비음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5km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능선길을 한 6.8km 걸으니까 아주 정말 좋네요. 아, 날씨가 아주 지금 철쭉이 만개를 했다는데, 비음산에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느낌이 그래요. 확실히는 잘 모르겠는데 느낌에 비음산에 거의 도착을 한 느낌. 산이 공기가 틀립니다. 어떤 길을 쭉 보면은 저 멀리 저게 정병산이 저기서 걸어왔습니다. 진례 저수지가 있고, 아, 이쪽에는 이렇게 진례면입니다. 아, 진례면, 이 저수지도 되어 있고, 공장이 많이 들어서 그랬네요. 이 곡창지대에. 아, 이거 뭐 석탑이 또 있으니까, 뭐 어디 정상인가? 그것은 아니고. 비음산이 보인 것 같습니다. 저 앞에 철쭉이 만개 있네요. 이쪽으로 오니까 돌탑을 이렇게 많이 쌓았네요. 이건 성이었나? 이 성처럼 돌멩이가 많아요. 비음산성? 처음 들어보는데? 이 무슨 성인가? 돌로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내려갔다가 또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살짝 내려가는데 내리막이 있으면 또 오르막이 있기 때문에 찼거든? 응. 한 번도 없어. 진짜? 내가 이거 봐도 너무해.
비엄산 이제 600m 남았습니다. 아, 비엄산 가는 길은 참 좋네요. 이게 야자수 껍질로 만든 길도 있고. 철쭉이 지금 막 이제 피기 시작하네. 어? 철쭉이 지금 이제 피는 마이네. 400m 들어가야 됩니다. 비엄산 400m. 철쭉이 아, 다 핀 게 아니고 지금 핀 것도 있고 맺혀 있는 것도 있고. 철쭉이 지금 다 지고 있습니다. 아, 황매산 쪽으로 가면 많이 만개했겠네. 아, 철쭉이 저 위가 정상인 것 같습니다. 아, 철쭉이 시들어졌어요. 철쭉이. 아. 비엄산 정상까지 16,623보, 보폭은 16,623보를 걸었습니다. 대학산. 이제 용추 계곡 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철쭉이 다 시들어졌어요. 철쭉이 다 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안전해요.